자, 네, 다크니스 파트 2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요. 아까 저번에 종이를 바꿨었죠? 이 선? 이 꼭지점을 이룬 이 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쪽을 숨어시켜줄 건데요. 이런 식으로 펼쳐서 이렇게 한번 잡아주세요. 자, 이렇게 하고 이거를 쳐 눌러 접어줍니다. 펼쳐 눌러서 그냥 펼쳐 누르면 이 세 칸, 이 줄이 됩니다. 자, 뒤집어서 똑같이 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자, 이렇게 주고 또 펼쳐 눌러서 이렇게 이대로 접어주세요. 근데 이때 보통 여기를 펼치시려고 하는데 여기도 같이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래서 더 간단합니다. 이 파트가. 이렇게 자, 여기도 넘기고 이렇게 선을 내주는 거예요. 이렇게 제대로 내줍니다. 그리고 이쪽을 이렇게 겹쳐서 접어주세요. 이쪽이 꼬리 부분입니다. 이쪽이 꼬리 부분이 될 거고요.
자, 이건 뭐 어디 방향으로 놓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쪽 방향으로 놓겠습니다. 자, 뒤집어서 똑같이 접어주세요. 이쪽이 머리 부분이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줘서 접어주세요. 머리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기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도 이렇게 이렇게 반드시 된 것 같네요. 이쪽도 똑같이 여기 넘겨주시고 먼저 이렇게 또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이 사이로 접어주는데요. 여기도 똑같이 한몰 시켜주는 겁니다.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쪽이 날개가 될 건데 이 마지막 선 있죠? 마지막 선을 기준으로 이 선이 이쪽 만나도록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펼쳐서 이렇게 여기도 보통 에이전트 드래곤 접을 때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접는데요. 얘도 똑같이 이렇게 접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을 보시면 여기를 이렇게 접어주시고 여기도 한몰 시켜줄 거예요. 이렇게 한몰 시켜주는 거예요. 이때 한몰 시킬 때 이쪽 맞춰서 이렇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접어주세요. 자, 여기도 이렇게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함몰 시켜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이 부분 있죠? 달랑달랑거리는 부분. 이 부분을 처리해줄 건데, 보통 막 이렇게 접잖아요. 근데 오늘은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선이 여기까지 이렇게 접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이 부분까지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냥 이거를 이렇게 접어줄 거예요.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쪽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거를 딱 이렇게 접어주는 거예요. 똑같이 접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세요. 다시 이렇게 접고 연결해서 똑같이 해주겠습니다. 이번엔 좀 빠르게 넘길게요.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접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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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고 접어주십니다. 이렇게 이렇게 접어주시고,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자, 그러면 얼추 모양이 나왔는데요. 이제, 날개 부분은 끝났습니다. 이제 머리 부분에서 살짝 어려운데요. 머리 부분은 다음 파트 3에서 접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되었습니다. 기본형이. 이게 근데 기본형인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 다음 파트 3에서 돌아오겠습니다. 배TV!